안녕하세요. 목나의 예쁜 엄마 들기 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리닝 바지 허리 고무 밴드를 넣어서 완성을 할 겁니다. 허리 벨트감 재단하기와 허리 고무줄 넣는 방법에 대하여 수업을 하겠습니다. 부속물로는 허리 벨트감 폭넓이 시접 포함 11cm이고요. 길이는 전체 허리 둘레에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고무 밴드는 2.5 내지 3cm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허리 이렇게 잘라 볼까요? 이건 많이 타이트하게 있네. 저거가 네, 저건 더 큰데 좀? 아, 길이도 조금만 줘도 돼. 좀 길이 있지 않을까? 조금 길어요. 2cm 아, 길이면 맞아요. 그거 무시 못해요. 그거 2cm. 여기 2cm. 아, 요건 또 다른 없는 그런 재질이에요. 이거 원래 티셔츠하고 우리 추리닝 만드는 맞아, 아주 이쁘겠어, 두꺼운 추리닝. 두껍고 원단도 두껍고 그것도 유리네. 속에 기모가 들어서 이건 니트예요, 완전 니트기 때문에 벨트를 방금 한 것처럼 못 하고요. 네. 그래서 고무줄은 속 고무줄 박는 건 같아요. 네. 다림질도 잘안 안돼 되고 너무 안돼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거기 저기 몇 센치예요? 여기 2cm? 여기 시접이요? 네. 1cm요? 알았어. 1cm인데 여기도 정서남북을 네. 일단 이렇게 1cm 하고요. 네, 그냥 이렇게 찍기만. 나도 못했어. 이거 찍고요. 여기도 정서남북 이렇게 해줄 거예요. 4등분. 4등분 해줄 거고요. 고무줄을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바를 거예요. 이렇게 받고 거기 고정해놓고 그렇죠.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아마 어려울 거. 이걸 세 겹을 못 박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를 박는데 이거 조금 이렇게 사이사이 박아 당겨주세요. 네. 이것도 항상 밑에 건 살짝 이렇게 잡아 당기라 했어요. 너무 많이 잡아 당기면 안 되고. 이건 좀 편해, 쌤. 네. 이건 편한 대신에 살짝 투박하겠지. 우리 추리님 보면. 예. 이 천으로 추리하니까 이쁘더라고. 이거 색깔 예쁜데요? 이천 자체도 이뻐요, 추리는. 추리는. 추리닝이라고 해서 추리닝 아니고 이거 그냥 우리 외출 바지 그랬는데 그쵸? 외출 바지가 하셨지요? 쌤 요즘에 그런 거안 따져요. 추리닝 바지든 무슨 바지든 우리는 처음 볼줄 모르니까. 아니 바지감 달라 그러니까 이거 주니까 아니 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이런 거야. 여기 대충 거의 2등분, 2등분, 네네, 2등분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박을 때, 이렇게 뒤집어서. 네. 이거 미리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박지는 않겠지요. 다 고정해놨는데? 여기는 네. 고정 안 해놨어요. 여기서, 여기 조금만 해놨는데, 이렇게 오고,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역행해서는 하지 네. 않겠지요? 앞으로 해놓고 중심 우리 추리닝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렇죠? 네. 스트링 끈이 하나 들어간 거 보셨지요? 네. 그리고 여기. 맞춰서. 여기도 1cm 반정도? 네. 아, 두꺼워서 이게 안 들어가네. 너무 두꺼워.
여기도 이렇게 요 지점을 이렇게 맞춰주고 네.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거 먼저 넣은 다음에 천천히 여기 아까 여기 넣었지 부분이 여기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여기도 그야말로 자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더 자석이 더 필요하지요. 이렇게 넣고 여기 중심 중심 너츠를 아까 넣었는데 여기는 여기고 네, 그렇죠? 네. 여기는 여기 넣지고 제가 지금 여기를 찾는 건데 여기 네, 그렇죠? 네. 여기가 아니네. 그러니까 안 맞지. 여기 네, 여기는 그 저기 막은 거. 바트 막은 거. 바트도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바트를 되돌아받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네, 네, 못해갖고 틀렸어. 되돌아받기 아직 못하지요? 네, 확 나가버려갖고 아직은 어렵지. 여기도 다 되돌아받기를 안 해서 지금 모두 시작 뒤로 넘기고 여기는 맞춰서 또 뒤로 넘어가요. 여기가 앞주머니죠. 여기가 네, 뒤에 네. 뒤로 넘어가서 오 이건 오바침도 어렵네. 네. 네. 여기를 사실은 오바를 치기보다는 우리 여기 삼봉기계 있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우리 이거 삼봉기계가 있는데 삼봉으로 하면 위에는 스테치가 들어가고 밑에가 이렇게 오바가 쳐지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아직 초보라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말도 처음 들어. 이게 여기는 보여주마. 여기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게 삼봉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능성 옷 보면은 위에는 스테치가 들어가 있고 밑에가 이렇게 오바가 쳐져 있는 거. 우리 그 다음에 티셔츠 밑단 할 때 보면은 겉에는 두 줄이 박히고 밑에가 오바가 쳐져 있는 게 삼봉이에요.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 그냥 오바 쳐서 그냥 남겨도 되고요. 스테치를 오바 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밑으로 박아줘도 돼요. 막 박아줘도 되는데 이건 실 색깔이 달라요. 딱 맞아야 여기를 박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추고 여기만 박고 네 여기도 이렇게 한번 박고 고무줄이 꼬이지 않게 그것만 박아주세요. 네네, 밑에는 그러면 그냥 밑에도 그냥 접어서 밑에도 원래 이거 삼봉으로 하는 건데 그냥 그럼 이것도 단을 그냥 이렇게 떠줄 거예요. 이렇게 밑에는, 접어야 되겠네. 네 밑에는 단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그냥 세로로 찍어주세요. 잠깐만 뭐 어디 가서 찍어야 되나 이게 여기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 잠깐만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저는 찍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건 세로로 찍어주세요. 가로로 말고 우리 이렇게 해서 바지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위에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다 나오죠? 네네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밑단은 단을 떠줄 거예요. 손으로 뒤에 보여주세요. 뒤로 이렇게